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있다면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새해는 누구에게나 쉽게 하는 덕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수동적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누군가가 송스타에게 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되잖아요. 아니 왜 남이 복을 주기를 기다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만들자고요. 땡겨야죠, 우리가. 땡겨야지. 네. 땡겨야지.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이 덕담이라고 하는 게 뭐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지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능동적으로 복 많이 지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만과 함께 덕담도 함께하는 거죠. 취업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조카가 있다면 아 그래 취업 준비 잘 될 거야 열심히 해 파이팅 하면서 용돈도 좀 쥐어주고 또한 그 사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부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 열심히 해 자네 뭐든 잘 수 있어 하지만 대출은 안 돼, 미안. 보증은 안 돼. 보증은 안 돼, 미안. 덕담을 해줄게. 그리고 시간 됐을 때 소주도 한잔 하고 사회에 맞춘 조언을 해준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훌륭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춥긴 합니다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마음은 따뜻해지고 신년인데 뭔가 희망찬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정보도 챙기시고 또 그런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 알려주시면서 덕담도 나누시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개발한 새해 인사말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로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자 품절 새해 맞이 풍습 알아보기. 총 23개의 나라이고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나라 한국. 우리나라 한국은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종로 보신각종을 33번 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신정을 명절로 세다 1989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정을 설날로 개명해 공식적으로 105년 만에 전통 명절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의 새해 맞이는 신사나 사찰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을 찾아 복과 건강을 비는 하치모데는 일본의 대표적 새해 풍습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 신사에서 대청소를 합니다. 세 번째 나라, 중국. 중국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한국의 만두와 비슷한 자오쯔라고 불리는 교자를 먹으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인사를 받은 어른들은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준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세뱃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나라, 필리핀. 마지막 날이 되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지냅니다. 그 이유는 새해의 신의 은총으로 좋은 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쁜 건 나가라는 뜻으로 모든 집들이 창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1년 12달에 맞춰 12가지 둥근 과일을 먹고 동그라미 무늬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둥근 모양은 번영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라, 미얀마. 지난해의 묵은 것, 잘못,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띤잔 축제를 즐깁니다.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어르신들의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잡았던 물고기를 방생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나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500년 역사를 맞는 비엔나 소년 합창단을 배출한 나라답게 신년 축제인 음악회로 새해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걸을 수 없는 돼지는 발전과 전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돼지고기를 먹거나 인형을 선물합니다. 일곱 번째 나라, 덴마크. 새해 전날 친구, 가족의 집 앞에서 접시를 깨뜨립니다.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덟 번째 나라, 프랑스. 프랑스의 새해 관련 미신은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해 전까지 집에 술이 남아있으면 나쁜 애군이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남은 술을 모두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풍습은 마지막 날 여러 사람이 모여 새해를 기다리다가 새해가 되었을 때 옆 사람을 끌어안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게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크레페를 먹습니다. 아홉 번째 나라, 독일.
독일은 12월 31일을 실베스터라고 합니다. 이 날은 TV에서 방영하는 흑백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본 뒤 블라이기센이라는 풍습을 하는데, 이 풍습은 숟가락에 납을 녹인 뒤 물에 부어 나타나는 모양으로 한 해의 점을 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모두가 폭죽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열 번째 나라, 이탈리아. 녹두를 넣어 요리한 음식과 발톱까지 보이는 돼지 족발 요리를 즐깁니다. 마지막 날인 31일 밤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만찬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인데, 새해 맞이 음식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부자로 잘 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산 마르코 광장에서 신년이 되는 순간 키스를 하며 축하합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동부 콩스프를 먹습니다. 11번째 나라, 노르웨이. 아몬드와 설탕 계란으로 만든 크란 세카지라는 마지펜 링케이크를 먹습니다. 12번째 나라, 스위스. 아펜첼 마을에서 분장을 하고 마을을 배회하는 축제 질베스터 클라우젠이 열립니다.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바닥에 떨어뜨려 행운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13번째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 후에르타 덴솔 광장 시계 종소리에 맞춰 포도를 한 알씩 12알을 먹습니다. 로스콘 데 레예스라는 빵에 인형을 숨겨 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운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14번째 나라, 칠레. 묘지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과 잔잔한 음악과 촛불로 새해를 함께 맞이합니다. 15번째 나라, 콜롬비아. 여행으로 가득한 다음 해를 위해 빈 캐리어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복을 주는 의미의 렌틸콩을 먹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16번째 나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볼드랍, 1907년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매년 신년이 되는 순간 43m 아래로 볼 모양이 내려옵니다. 남부에서는 검은콩이 들어간 전통 쌀 요리 호핑존을 먹습니다. 이는 전 지역 새 음식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17번째 나라, 영국.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새해맞이 축제인 포그마니 축제가 열립니다. 새해가 왔으니 파티하자는 뜻인 이 축제는 각 해 마지막 날 오전부터 시작이 되며 음악회, 불꽃놀이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해 첫 방문객이 자신의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첫 방문객에게 돈이나 빵과 같은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게 풍습입니다. 18번째 나라, 네덜란드. 새해 첫날, 네덜란드의 많은 해수욕장에선 신년맞이 수영대회가 펼쳐집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새해가 밝은 것을 축하합니다. 19번째 나라, 그리스. 그리스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실로 피타라는 케이크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 작은 동전을 넣어주는데, 여기에는 동전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비슷하게 아이들은 벽난로에 신발을 걸어놓고 이웃을 찾아다니며 캐롤을 부르는 풍습도 있습니다. 20번째 나라, 인도. 인도에서는 새해 맞이 기념 축제인 구디 파드와가 열립니다. 이 날은 모든 가족원이 새 옷과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춤과 노래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한 청소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현관 등 생동감 있는 색상으로 복잡한 랭고리 디자인을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21번째 나라, 멕시코. 특별한 새해 음식으로 포도 12알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이란 1년 12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멕시코인들은 한 알 한 알의 포도를 먹으면서 새해 소원을 빕니다. 새해에는 집안 구석구석 돈을 감춘 다음 가족들끼리 함께 찾는 풍습도 있습니다. 22번째 나라는 이집트! 인구의 90% 정도가 회교도인 이집트에서는 회교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은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이집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1월 1일을 특별한 날로 보내는 게 유행입니다. 23번째 마지막 나라, 파라과이. 새해가 되기 5일 전부터 새해까지는 불을 이용하지 않은 찬 음식을 먹다가 새해가 된 후에 성대한 만찬을 즐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정이 되면 폭죽놀이를 하고 0시가 되기 전 오른손에는 7개의 석류알, 왼손에는 노란색 리본을 들고 있다가 새해로 넘어가는 순간 석류를 씹고 리본으로 실을 감싸 보관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라별 새해 맞이 풍습을 알아봤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네. 떡국 다들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 밀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